지금이 이모전시잖아.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아, 뭐 미션이 있는 거야? 아, 집에 가고 싶다 벌써. 나를 이렇게 무싸게 구는 거야. 집 찢어. 아, 도끼를 잘 드는. 네, 자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아, 오늘 이 가평에 있는 캠핑장, 캠핑플레이라는 곳에 왔는데 하늘이가, 우리 하늘 PD가 저를 이리로 불렀습니다. 왜 부른 거냐, 나를 여기. 전번에 승윤님이 저희 초대해서 맛있는 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놨거든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좀 이렇게 슬쩍 올라오는데 얘가 준비를 할 애가 아니거든, 나를 위해서. 나를 항상 이렇게 고생시키려고만 하는 애인데 오늘도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건 뭔가가 있다. 내가 안 올까봐 그랬다는 거지. 아, 이거 맛있는 그때 여기서 소고기. 그치. 그쵸, 기억났죠. 예전에 여기를 네. 왔었는데 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 네. 내가 누구랑 왔었냐면 그 일산의 리마크 캠핑샵에 있던 우리 유찬이. 유찬이를 내가 노숙시켰던. 우리는 내일 아침에 숨쉰 채 발견될 거야. 그래도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외롭진 않네. 앞으로 나 계속 볼 거냐?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소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 곳인데 아, 일단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아, 그 저기가 뷰가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싹 세팅을 하거든요. 아, 세팅을 해봐. 네. 뭐 속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진짜 맛있는 거. 내려가면? 네네. 일단 뭐 가보시죠. 네네. 네, 뭐 저 어떤... 이거 늘. 아. 아니 근데 네가 웬 일로 그렇게 날 초대한 거야? 소고기 사놨어? 어? 소고기 협찬 받았나? 야, 근데 여기 캠핑장에 이런 곳이 있네? 여기가 백팩존이라고. 백팩존? 네. 오, 이런 데도 있구나. 아, 마치 이렇게 백패킹, 어? 하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는 것처럼. 네. 오, 이런 식으로. 그 여기 뭐가 있네. 어? 캠핑 풀 세팅이라고 이게? 오늘은 아 잠깐만. 아, 나 웃기지. 잠깐만. 아. 아니, 요새 승윤님이 계속 장비만 구매하시고 럭셔리 캠퍼 의혹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나 너무, 나 잠깐만 지금. 지난번에 왜 이런 거 비슷하게 네가 한번 다이소 천막 하나 던져준 적 있잖아. 나는 이 천막보다 더 작아서 난 더 놀라. 야, 그때는 천막이라도 이렇게 좀 이만한 거라도 던져줬지. 지금 뭐냐, 이게. 아, 요건 뭐냐? 생존 키트라고. 저희가 위급 상황에 설치돼 그거 하나면 살 수 있다. 아, 되게 귀엽네. 이거 하나 준비해놓고 또 얼마나 좋아했을 거야. 아, 우리 이거 하나 던져주고 캠핑하라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이걸로 뭐 못할 거 같니? 쿠팡에서 사니? 얼마니 이거? 5만 원. 비싸다. 다이소 천막에 비하면 엄청 비싸네. 이걸로 뭘 하라 하는 거야? 오늘 먹을 거는? 먹을 거는 여기가 주변 둘러보시면은 보이시죠? 뭐가 있는데? 뭐 있는데? 뭐? 먹을 게 잔뜩. 뭐가 있어? 아이, 나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 천막도 없어? 그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를 진짜. 안에 소고기 들어있나? 한번 봅시다. 그래. 소고기는 아닌 것 같고. 뭐야 이거? 어, 쉘터. 이머전시 쉘터가 있네. 지금이 이머전시잖아. 지금이 완전 긴급한 상황 아니야? 자연인 13년 차인데 자연인 가도 집은 다 있어. 거기 자연인 형님들이 사시는 곳이 다 있다고. 정글 가도 묵을 곳은 다 있다고. 이거 뭐냐? 이거 어, 화려해. 어우.
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일단 깔고 앉자.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도끼. 이거 약간 맥가이버 칼이랑 약간 도끼랑 뭐 여러 가지 있네. 야, 이거 좋은데? 이거는 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데? 뭐가 있나 봅시다. 이거 뭐야? 유명팔찌라고 해가지고. 이거 나침반이 달려 있어. 나 완전 길을 잃었어 지금. 아, 장갑이 있네. 아, 뭐가 되게 많아. 야, 이건 뭐냐? 그 어두울 때 이제 야광 빛이 나는. 아, 요렇게 하면 이제 야광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구나. 네. 뭐 안테나 같은 게 있는데? 뭐 연결하는 거 어디 뭐. 아, 면봉도 있고 뭐 거즈 뭐 붕대 이런 거 있네. 구급 상자 같은 그런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끈. 아, 삽이 있네. 삽. 오, 삽이 괜찮네. 파이어 스틱인가? 야, 이걸로 불 피우기 얼마나 힘든지 네가 몰라서 그래. 아, 야, 이 제일 중요한 거. 숟가락. 야,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네. 포크랑 다 있어. 오, 우와, 대박. 오, 막 칼도 있고.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와, 대박이다. 진짜 뭐가 진짜 많이 들었다. 야, 이거 5만 얼마면 싼 거다. 야, 아니 뭐 이렇게 나침반이 많아. 야, 여기도 나침반 있어. 삽에도. 이거는 낚시 도구네. 네, 대고풀이 들리시죠? 이거 뭐야? 우비. 이제 다 본 거. 아직도 있나? 다 봤다 이제. 야, 이게 생존 키트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It's not today야.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나 진짜 잠깐 들를 생각으로 왔겠. 나 내일 아침에 일 있다고. 나 저기 가야 된다고. 요건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 요것만 가지고 충분히 내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요건 내가 진짜 조만간에 도전한다. 일단 오늘의 미션은 이곳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소연님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 드시는 거. 아, 뭐 미션이 있는 거야? 방금 생각한 거 같은데?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내가 뭔가를 여기서 안 하면, 라면을 안 먹으면 내가 여기 못 갈 거 같으니까 슬기롭게 풀어가야 돼. 내가 가방 갖고 온, 잠깐만, 가방에서 내가 오늘 요거 써도 되는 거면은 내가 해볼게. 나 이거 있는데. 토치. 이게 내 생존 키트야. 내가 이거 생존 키트로 내가 이거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아니, 불 피우려면 화론이 있어야지. 아니, 근데 네가 그냥 몸만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 그냥 혼자 뭐 혹시라도 뭐 먹을 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런 거 챙겨왔다고. 내가 여기 있는 요거 파이어 스틱으로 불을 피워서 여기다 물을 받아서 물을 끓인 다음에 뽀글이를 먹는 거지. 되는 거 맞냐, 근데? 할 수 있을까? 이거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는 그러면 불어놓읍시다. 해봅시다. 아, 재밌겠네. 아유, 이거 준비를 좀 많이 했네. 일단 하기 전에 좀 한숨 좀 자고 하자. 아유, 모르겠다, 나는. 야,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일단은 그냥 너무 휑하니까 보금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자고.
집에 가고 싶다 벌써. 이게 두 겹이네. 아유. 아, 집에 가면 안 되냐? 여기 있는 걸 이용해 보자. 어? 여기 로프가 있잖아, 로프. 나도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몰라. 아유. 아유. 나를 이렇게 무싸게 구는 거야. 아, 약하네, 이게. 아, 제발. 제발. 얘를 이제 딱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여기는 나뭇가지 어디 갔냐? 아, 이거나. 됐어, 됐어, 됐어. 되게 비장한 음악 깔아가지고 약간 베어 그릴스 느낌 나게 해라. 에휴. 내가 이거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됐잖아.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잔다 치면 여기서 이제 자는 거지. 뭐 나름 뭐 바람도 막아, 비 막아주고 뭐. 집 찢어.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그러면 파이어스틱으로 불을 붙일 거니까 뭐 낙엽이랑 이렇게 불을 잘 붙는 거를 내가 좀 갖고 올게. 내가 화로를 하나 갖고 온 게 정말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아. 뭔가 이게 느낌이 쌀거든. 응? 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끝. 여기다가 이제 불을 지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끓이면 되겠다. 이렇게. 자, 여기는 뭐 불 피우기가 허가가 된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백패킹 존, 그 캠핑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또 갖고 왔거든. 여기다 이제 불을 피우면 되는 거 아니야. 파이어스틱. 내가 파이어스틱을 예전에 써봤어. 근데 이게 불이 잘 붙을지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자,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장작을 이걸 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잖아. 이걸 좀 쪼개야 되겠네, 나무젓가락처럼. 하, 여기 도끼가 또 있으니까. 오, 근데 이게 도끼 날이 잘 안 드는데? 야, 땅바닥이 박힌다, 야. 이 망치네. 아니, 도끼를 잘 드는. 요런 게 필요하다고, 요런 게.
이런 건 좋아. 장작 준비는 끝났어.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관건은 이제 이게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야. 이게 붙을 리가 없지. 이게 다 젖었냐 이렇게. 알아? 이게 눅눅해. 오늘 습도가 좀 높다. 근데 이게 낙엽이랑 이런 것도 안 말라 있어. 젖어 있어. 사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덩굴 같은 데 가면 뭐 코코넛이나 이런 걸 이렇게 벗겨가지고 하거든 원래.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잖아. 불쏘시개를 쓸만한 게. 원래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근데 이 나무가 젖었어. 이런 거 있잖아. 이 얇은 이 껍데기 이런 거를 이렇게 오케이. 자, 봅시다. 오. 아, 스파크가 잘 튀긴 하는데. 뜻 말 뜻 안 되네. 아, 열받아, 씨. 야, 이거를 좀만. 이게 젖어 있어가지고 불이 확 안 붙네. 원래 이게 잘 말라 있으면은 확 붙거든. 야, 기회관 좀 갖고 와봐. 이제 쓸데없는 걸 이렇게 줘봐, 종이 줘봐. 아, 이것도 젖어 눅눅해졌네, 이것도. 아, 지금 약간 이게 될 것 같긴 한데. 아,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야, 이거 오기가 생긴다. 내가 붙인다, 이걸로 내가. 나는 인생이다 마지막 회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한 2시간째 이걸 하고 있는데 토치로 한다 한들 지금 불이 잘 안 붙을 것 같은 거지. 요 파이어 스틱은 안타깝지만 요거는 다음에 제가 붙일게요. 이거 제가 안 되겠어. 이거 진짜 오늘 못 붙여. 아우 허리 아우 나 지금 아우 허리 아파. 이 뭐라고 내가 이걸 지금 2시간째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냥 불 피우겠습니다.
야 이게 꺼진다. 이, 여기에 이게 불이 안 붙어. 그지? 어? 내가 못한 게 아니라고. 이게 불 자체가 이 지금 여기에 원래 이렇게 하면 확 타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붙네. 이왕 이렇게 된 건 뭐 의미가 있냐 이게? 아 라면 하나 먹기 진짜 너무 힘들다. 어? 아, 야 이거 불 또 꺼질라 그래 지금 불 꺼질라. 나 원래 생라면 좋아해. 야, 맛있어. 내가 먹은 생라면 중에 이게 제일 맛있다, 야.